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은요, 2차원이니까 당연히 엑시스 0번이라고 하는 축이 있고요, 엑시스 1번이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우선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우리가 컨캣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한 학기에 최소한 두번 정도는 시험을 보죠. 대학 같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본 데이터 프레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본 데이터 프레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그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자, 첫 번째, 전부 다 난수로 만들게요. 저희가 numpy.random.seed. seed를 저랑 똑같은 숫자로 맞춰주시면 같은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네,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midter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ndas.data.frame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선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요. 저희가 로우를 몇 개를 만들 거냐면, 학생이 다섯 명이 있다고 할게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 다섯 번째 학생. 이렇게 학생이 다섯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세 과목을 시험을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런 모양의 난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numpy. random. 정수로만 만들죠. rand, int를 사용하면 되겠죠. 100보다 작은 숫자들로만 난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수를 만들어주는 개수가 필요하죠. size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이거 외우고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 힌트 보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힌트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함수, rand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힌트를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런 힌트를 보시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size에는 튜플을 넘기시면 돼요. 로우가 다섯 개다, 컬럼이 세 개다, 이런 식으로 튜플을 넘겨주시면 그 모양대로 랜덤 넘버들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고요. 여기까지가 데이터입니다. 인덱스는 만들지 않고요. 인덱스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0, 1, 2, 3, 4, 5 이렇게 자동으로 매겨지면 되잖아요. 자동으로 매겨지면 되고 컬럼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컬럼 이름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columns라고 하는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과목 이름.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 봤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 과학 시험을 봤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봤다. 너무, 너무 공대 쪽인가요? 문과랑 너무 상관없는 공대 쪽으로만 시험을 봤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원하는 모양이 됐는지.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죠? 로우가 다섯 개, 컬럼은 세 개, 그리고 컬럼의 이름이 매스, 사이언스, 컴퓨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는 난수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시험 점수예요. 됐죠? 네. 자, 여기다가 더 붙일게요. 이번에는 파이널 텀이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pandas.dataframe.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데이터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lumns가 있으면 돼요. 자, 데이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numpy.random.rand.int 똑같이 100 이하의 정수, 100 미만의 정수들로만 만들 거고요. 사이즈는 학생 수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과목 수도 달라지면 안 되니까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 이름도 똑같아요. 일단은 똑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h, Science, 그리고 Computer.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Midterm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출력했을 때 아까랑 모양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 Term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코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두 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두 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0번부터 4번까지 5명의 학생들이 Math, Science, Computer라고 하는 세 과목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중간고사 성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기말고사 성적이었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본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 두 개를 합쳐주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쳐주는 게 좋을까요? 위아래로 길게 합쳐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옆으로 쭉 붙여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엑시스 0번을 가지고서 붙여볼게요. 엑시스 0번으로 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위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과 위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과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길게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pandas.con.cat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넘기시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1번과 죄송합니다. midterm이라고 했죠. midterm과 final term 두 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엑시스 0번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붙었습니다. 위쪽에 0번부터 4번까지가 midterm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0번부터 4번까지가 final term이라고 하는 그 점수들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인덱스 0, 1, 2, 3, 4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ignore 인덱스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는 재인덱싱, re-indexing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덱스들은 다 무시가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0부터 9까지 그냥 새로운 인덱스가 만들어서 붙여지게 됩니다. 이게 엑시스 0번.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엑시스 1번 방향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엑시스 1번 방향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pandas.concat 그다음 리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midterm 데이터 프레임과 final term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서는 axi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매스라고 하는 컬럼이 두 개가 생겨버려요. 그냥 옆으로 나란히 붙인 것뿐이에요. 여기까지가 미드텀.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널 텀. 두 개를 그냥 어떻게? 1번 방향으로 붙인 것뿐이에요. 왼쪽에도 인덱스가 0, 1, 2, 3, 4, 오른쪽에도 인덱스가 0, 1, 2, 3, 4였기 때문에 같은 인덱스끼리 붙이게 됩니다. 컬럼 이름이 겹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같은 이름의 컬럼 이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판다스는 가질 수 있어요. R은 이렇게 안 돼요. R이나 SQL에서는 같은 이름의 컬럼 이름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같은 이름의 컬럼 이름, 같은 이름의 로우 이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인덱스가 중복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주로 컨캣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쪽과 같은 경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왼쪽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NA가 생길 수 있는 컨캣을 하면서 NA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또 난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수로. numpy.random.seed를 먼저 할게요. seed를 먼저 하고. 데이터 프레임 1번을 다음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모양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로우가 3개. 로우 3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컬럼도 3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조금 작게. 어떻게 만들 거냐면, 로우는 2개. 그리고 컬럼도 2개. 자,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만드는데, 인덱스를,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를 A, B, C라고 인덱스를 줄게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A, B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그러니까 C가 없는 거죠. C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컬럼 이름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컬럼 이름을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데이터 1번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숫자로 채우시면 돼요, 숫자로. 자,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numpy.random.rand로 만들까요? 랜드로 만들게요. 랜드로 만드실 때에는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를 붙여주시면 돼요. 로우 개수, 컬럼 개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덱스는 A, B, C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컬럼 이름이 있어야 돼요.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컬럼 이름은 데이터 1번, 그다음에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제가 그래프 그린 모양이랑 똑같죠? 그렇죠? 여기 그려진 모양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랜드 n에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로우의 개수,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로우의 개수, 뒤쪽에 있는 것은 컬럼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네. 사용하시는 방법은 문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 같은 데다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의 모양이 달라지죠. numpy.random.rand로 만들 건데 row 두 개, column 두 개 이렇게 만들 거예요. row 두 개, column 두 개. 자, 인덱스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A, B 이렇게 만들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columns. columns는 어떻게 만들겠다고 했냐면 제가 데이터 2번이라고 만들 거고요. 데이터 3번이라고 만들 겁니다. np.random.rand. 네, 감사합니다. rand. 됐죠? 네. 자, 그림은 지울게요.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1번 출력해 보시고 데이터 프레임 2번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합쳐질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고민 볼까요? 컨캣을 해보기 전에 어떻게 붙여질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액시스 0번으로 붙이는 거. 이렇게 붙이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붙이는 거를 하게 되면 겹치는 컬럼 이름이 뭐죠? 겹치는 컬럼 이름이 데이터 2와 데이터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붙여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지지 않을까요? 컬럼 두 개, 로우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럼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 비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뭘로 채워질까요? N, A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이게 액세스 0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액시스 1번을 볼까요? 이쪽이 액시스 1번입니다. 이쪽이 액시스 1번이에요. 액시스 1번으로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이어 붙여주는 거냐면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어 붙여주는 겁니다.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어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A, B, A,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붙여주게 되냐면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우가 두 개, 컬럼 두 개짜리. 근데 컬럼 이름은 데이터 2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또 나오고요. 데이터 3번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어디가 생겨요? 여기가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찬가지로 N, A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 네, 액시스 0번과 액시스 1번으로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예상이 되세요? 예상이 되셔야 돼요. 한번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andas.concat 데이터 프레임 1번, 데이터 프레임 2번을 리스트로. 자, 그리고
액세스 양보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잘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 1번,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 2번, 같은 인덱스에 있는 녀석들끼리, 같은 컬럼 인덱스에 있는 녀석들끼리 이렇게 컨캐시 되고요. 컨캐시 되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NA가 들어가게 됩니다. 에러가 나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잠깐 좀 볼게요. 인밸리드 신택스. 잠시만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 란드죠. 여기 란드죠. 이게 잘못했어요, 이게. 란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란드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3 곱하기 3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 에러는 여기라고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났던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함수들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 사용 방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넘파이를 할 때, 사용을 하실 때 그 이렇게 그 힌트를 잘 보세요. 말풍선이 나오거든요. numpy.random.rand라고 하는 함수. 이거는 실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난수들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난수들을 만들어주는데, 자, 여기는 사용 방법을 보세요. d0, d1, dn 이렇게 돼 있어요. size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숫자를 넣는 거냐? 문서를 보시면 첫 번째 축에 들어갈 원소의 개수, 두 번째 축에 들어갈 원소의 개수, 즉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이런 식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란드는 그렇고요. 란드나 란드 엔드 똑같아요. 란드와 란드 엔의 차이점은 란드는 0에서 1까지만 숫자가 나오고요. 란드 n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자, 그런데 인티저를 만들어내는 함수들이 있어요. 인티저를 만들어내는 함수들은 사용 방법이 달라요. 사용 방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난수를 만들 거냐를 먼저 써주고요.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냐, 0부터 10까지냐, 뭐 0부터 6까지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느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써주고요. 모양은 사이즈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1차원이면 숫자 하나를 넘기면 되고요. 행과 열을 갖는 2차원이면 여기를 행, 열, 투플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방법이 좀 달라요. 사용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거 외우는데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안 써보면. 그리고 가끔씩 까먹어요. 한 1년 동안 이 함수를 한 1년 동안 안 쓰다 보면 어떻게 쓰는지 까먹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문서를 봅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면서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앞에 있는 게 로우의 개수예요. 로우의 개수. 뒤쪽에 있는 게 컬럼의 개수예요. 컬럼의 개수.
여기도 row이겠어요? column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만들었고요. 결과를 보시면 axis 0번이죠. 이게 axis 0번 방향으로 count을 한 결과고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xis 1번 방향으로 count을 하는 것은 여기서 리스트 넘기셔야 돼요.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1번, 데이터 프레임 2번. 그리고 axis, 여기서는 axis를 생략하면 안 돼요. 0은, 1은 디폴트 값이 아니니까. 자, 이 경우에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됐죠. 이게 axis 1번 방향이라는 얘기. axis 1번. 그럼 어디가 비어요? 여기가 비죠. 비는 곳은 NA가 들어가는 거예요. NA. 그러니까 이, 같은 인덱스로 해서 이어붙여 주는 거예요. axis 0번은 같은 컬럼 이름으로 붙여 주는 거예요. 같은 컬럼 이름으로 이어붙여 주는 게 axis 0번인 거고요. 같은 인덱스로 이어붙여 주는 게 axis 1번이에요. 비는 곳이 생기면 비어 있는 셀들이 생기면 그 비어 있는 셀들은 NA로 자동으로 채워지게 돼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머지와 컨캣,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머지와 컨캣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GitHub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는 제 GitHub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고요. 판다스를 개발한 개발자들, 개발팀에서 유지 그 사용하고 있는 GitHub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판다스 기능을 만들면서 그 판다스의 기능들을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 GitHub 주소가 있어요. 그 GitHub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github.com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pandas.dev 그리고 pandas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github.com이 github 주소고요. pandas dev는 pandas를 만드는 개발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github는 jake o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pandas 개발팀이 사용하는 github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게 repository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거기가 pandas예요. 네. 여기 가시면 pandas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딕셔너리 다 저기 소스 코드 다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셨습니까? 여기까지 가셨어요? 여기까지 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폴더들 중에서 DOC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DOC. 찾으셨어요? 그 DOC라고 하는 폴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다시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데이터.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예제 데이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다스까지 찾아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폴더로 찾아가면 돼요. 도큐먼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폴더를 찾아가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면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이 녀석이랑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두 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세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세 개. 첫 번째 데이터 프레, 에어 퀄러티 넘버 에노 2. 네. 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여기서 연습을 할 거는 GitHub 주소는요. GitHub 주소를 먼저 알려 드릴게요. 여기에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일이 뭐가 있었냐면 에어 퀄러티. 에어 퀄러티. no2.csv이 있었어요. no2.long이 있어요. .csv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r quality pm25였었을 거예요. 아마 long.csv가 있을 거예요.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그 하나 더가 뭐 있었냐면 air quality stations.csv.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세 개의 파일을 읽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지 직접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데 제가 그 요약 정보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공기 오염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미세먼지를 조사한 건데 NO2가 뭔가요? NO2. 공대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려나요? 이산화질소. 공기 중에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한 CSV 파일이에요. 산화질소가 문제가 되잖아요.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하고 이산화질소. 경유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건 경유 태울 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SV 파일은 뭐냐면, 두 번째 CSV 파일은 PM25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미세먼지 입자 크기예요. 아마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25 마이크로미터인가? 그런 크기보다 작은, 그거 이상인지 이해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어떤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들, 그러니까 미세먼지 입자들의 농도, 공기 중 농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은 두 개랑 달라요. 왼쪽 거 이 두 개는 대기 중에 농도를 그 미세먼지들의 농도를 측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미세먼지들의 농도를 측정한 장소, 스테이션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에어 퀄러티 NO2라고만 할게요. 간단하게. NO2와 그 다음에 에어 퀄러티 PM25를 합치세요.
머지를 해야 될지 컨캣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이게 머지를 해야 되는 데이터 프레임인가 컨캣을 해야 되는 데이터 프레임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하시고 위 결과 데이터 프레임과 결과 데이터 프레임과 스테이션스. 얘가 스테이션스예요. 얘가 스테이션스. 스테이션스 데이터 프레임을 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의 결과가 있는데 컨캣을 해야 되는 건지 머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야 되는 것일까 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데이터 프레임이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든가 1번부터 100번 학생까지의 시험 점수, 101번부터 200번 학생까지의 시험 점수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은 똑같은데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한다? 아, 어떻게 합친다? 컨캣으로 합친다. 컨캣. 머지로 합쳐주는 경우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공통된 컬럼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직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부서 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두 개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연결을. 이게 머지예요. 아시겠죠? 머지와 컨캣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 퀄리티 넘버 NO2와 에어 퀄리티 PM25는 머지를 해야 되는 건지 컨캣을 해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와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션을 합칠 때에는 머지를 하는 건지 컨캣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